오늘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평안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을 영혼에 모시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말은 안녕하세요 말을 많이 하지요. 안녕이라는 말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를 우한 질고 없이 든든하게 지낸다는 뜻으로 안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이 평안은 무슨 뜻일까요?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다시 하나가 되어 안식과 평화를 누린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과 같은 뜻인데 제가 이제 구약의 단어 찾기에서 찾아보니까 한 180회 정도가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또 너희를 평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샬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평화, 이 샬롬을 받고 평화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충분히 누린 나라였나 이렇게 생각할 때 글쎄요, 회의감이 들어요. 이스라엘만큼 역사가 굴곡이 많은 나라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심지어 여호와 신앙을 배반하고 수많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평화를 누렸다면, 샬롬을 누렸다면 지금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정말 안정되고 복된 나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안녕한 날들이 얼마나 있을까? 수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걱정근심과 애증과 다툼과 갈등으로 점철된 나날들이 우리네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지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안녕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마치 바다에 있는 파도 같고 그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작은 돛단배와 같기 때문에 한시라도 안녕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저 잠깐이라도 내가 모든 것이 무탈하면서 무사하게 지냈으면 이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 즉 샬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역시 샬롬,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을 낳아서 솔로몬이라 이렇게 지어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풍성했어요. 얼마나 풍성했는지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했고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을 주변에 있는 왕들이 견학을 왔는데 견학 오면서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고 솔로몬의 치적을 아주 크게 칭찬했습니다. 찬사를 보내서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과 성전을 지을 수 있는가? 솔로몬을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백성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 샬롬을 육체적인 안녕과 안일함과 쾌락으로 바꾸고 결국 우상숭배와 배교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큰 신앙적 파탄에 빠뜨리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장차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별일이 없이 무탈하게 잘 살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저 하루하루 별 어려움이 없이 용케 잘 살아왔네, 용케 잘 살아갔네, 이렇게 그러한 안녕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평안이라는 말로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평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수없이 주겠다고 하셨던 샬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탈하게 아프지도 않고 굶지도 않고 적당히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무사 안녕이라고 하는 뜻으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알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어느 때 할까요? 예를 들면 객지로 공부하러 떠나는 자녀들 혹은 직장 생활을 하러 떠나는 자식들에게 부모가 뭐라고 인사하겠습니까? 유대인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샬롬 그렇게 인사하겠죠. 우리는 잘 지내, 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샬롬. 이 샬롬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집을 떠나서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 낯설은 삶을 산다고 해도 역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뜻을 너희가 잘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샬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지막 임종을 하실 때 그 자식들이 그 가시는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마지막 인사가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능히 죽음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평안을 누리십시오. 바로 그런 뜻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을 향해서 부모가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전쟁터에 가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면은 싸우지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동료들도 죽어가고 자기도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을 향해서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은 전쟁에 나가서 비록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하지만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질병의 고통과 외로운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이 고통과 질병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용기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뜻으로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샬롬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환경이 좋아져야 되고 육체적으로 모든 결과가 좋아져야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은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병든 자에게 샬롬을 말할 때 반드시 병을 이기고 완쾌되어서 전과 같이 튼튼하게 살아라. 물론 그런 소원은 있지만 반드시 그게 샬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에게 샬롬은 전쟁터에서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절대 안 죽어.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나 사회생활하는 젊은이들에게 샬롬을 말할 때 반드시 너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너는 성공하고 출세해서 금이 환영할 거야. 너는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그럴 줄 믿습니까? 그게 샬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샬롬을 오해하면은 잘못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가 어떻든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임하여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어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기가 막힌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샬롬의 목적이에요. 뭐 부자가 되고 내가 출세하고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샬롬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항상 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곧 우리를 평안함과 영원한 안식인 천국으로 마지막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샬롬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에 대해서 평안을 주노니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샬롬과 같은 뜻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레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둘이 하나로 연합하여 평화와 안식 그리고 안정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평안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린다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네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골라라.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물론 뭐 형제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 또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혹시 그런 주변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한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는 아,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만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얻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택해야 할까? 과연 내가 연합하여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스럽죠.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라. 뭐 다 알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럼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가 성령과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가 되면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샬롬, 평안,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 연합하면 바로 그곳이 교회요 지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와 만나면 계속 다툼과 불협화음과 갈등과 고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이 서로 맞지 않고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서로 맞지 않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하고 강력한 샬롬은 결코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육체적인 안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로 말하는 안녕하세요. 그 안녕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몸이 아프면 다 싫습니다. 먹는 것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또 건강만 하면 뭐합니까? 적당한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연 누가 중산층이냐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과연 중산층의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2017년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30평 이상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빚 없이. 빚 있으면 안 돼요. 2cc 이상 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1년의 연봉이 6천만 원 이상, 그리고 통장에 1억 이상의 잔금을 보유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수준이 그러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중산층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봉이 1억이 돼도 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일단은 30평 정도의 그 이상의 집 한 채가 빚 없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중산층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서구에서 중산층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악기 하나 정도를 다룰 줄 알고, 스포츠 하나 정도를 즐길 줄 알고, 요리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얼마나 공정하고 공의롭고 불의나 부정에 대해서 잘 대처하느냐,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자기 주장과 신념을 잘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중산층이냐 아니냐, 재산과 상관없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중산층을 재산과 신분으로 따지지만 미국이나 유럽, 서양에서는 교양과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표현하는 것, 그것으로 당신은 중산층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마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먹는 문제는,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잘 됐기 때문에 그까지 것 뭐 아파트 없어도 괜찮고 자동차 없어도 되고 모든 것이 편리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중산층의 그 기준이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날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중산층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뭐 수십억짜리 재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그리고 2억 정도 여윳돈이 있어서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늙어서 가끔 여행이나 다니고 아프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제가 잘 믿을게요. 제발이요, 제발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이 사람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중산층이 되는 거야. 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랬대요. 정말 중산층이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지만 중산층이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힘들어요. 설사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부족하다 그 말이죠. 지금은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연봉도 1억이 넘지 않으면 나 잘나가네 하고 입을 못 벌립니다. 주식해서 몇 억을 벌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들쑥날쑥하고 빈부의 차이가 많아지고 경기가 막 요동치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바닥을 키는 사람이 갑자기 떼부자가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거지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세상이 매우 복잡해지고 불안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못 산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잘 산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이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들은 생각하기에 안녕은 중산층 정도로 사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격조 높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